예,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리 갑지역의 백승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구릉난 군사경제 국가안보 실적 위기 문화에 대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폭염 속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권의 주요한 정책이 구멍이 나면은 정권을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나면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잠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문 사건의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20분에 북한 선박이 서초항에 피항했습니다. 6시 50분에 주민이 신고했고 6시 54분에 동해 해양경찰청이 관련 사실을 주요 국가기관에 동파했습니다. 어려운 말로 동파라는 말은 동시에 전파했기 때문에 모든 청와대, 국정원, 합참 국방부가 모든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6시 54분에는 북한 선박이 기항했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 잘못하고 했다는 그래서 변명 예지가 없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조차 숨겼습니다. 6월 15일 날 9시 10분에 동해 해경청 공보계에서 강원 지역 신문 지역 기자 16명에게 북한 어선 톤수 미상 승조 4명이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 하다가 자체 승해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6시 50분경 발견되어 관계기관의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시 54분에 전 기관이 청와대를 비롯한 전 국가기관이 알았는데 기껏 9시 10분에 동해 해경청에서 조업 중 기관 고장을 표현하다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옮겨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이틀 후에 늘 말합니다. 6월 17일에 합참공보실은 전반적인 해상에 대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소형 목선은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되는 확인했고 레이더 운영 시스템 및 운영용 일부 보안력을 측정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세 문장으로 이렇게 큰 사건을 세 문장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6월 19일에 북한의 소형 목선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의 합동신문 결과가 일부 반영되어 있고 20명이 투입된 국방부 합참의 전부 대기 대체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6월 17일 발표와 6월 19일 발표가 너무나 차이가 나자 6월 20일 정경동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국무총리는 사과를 했습니다. 6월 22일에 청와대 윤도한 합동수석은 국방부의 모든 발표 자료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는 사실을 간접 합동으로 시인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은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월 15일 동해해양경찰청이 공포전파 내용을 근거로 그날 오후에 밝혔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안보는 큰 구멍이 여러 가지 방향을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전 국민이 알게 된 우리 군과 경찰의 해안 경계 대책 큰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선박이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 9일에 출발해서 6월 12일 LNL을 넘어서 3일 동안 우리 바다를 항해해서 삼척항에 기항한 지 예인되기까지 85분이나 방치했습니다. 이 사실조차 과학적 검증이 없이 북한 주민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NLL을 넘어서 우리 항구 입항할 때 우리 군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신고했는데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떤 사람
땅에서 이민을 왔는데도 뿐이 파도를 핑계대고 작은 목선임을 핑계대고 경제장비를 핑계대고 동해 바다고 바다가 넓다고 핑계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둘째, 해양 경제가 뻥 뚫린 것을 대두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명이나 건물 나가서 내놓은 결론이 소외 목선은 일부 관심이 장비가 대안 된다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의 입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거짓말 개인으로 뻥 뚫린 안보를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GPS가 있는 동력선을 마치 바람으로 움직이는 번선 같은 느낌을 주는 목선으로 보도하고 6시 54분에 국가 위기 관련 매뉴얼에 따라 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가 공유한 진실도 몰랐다고 일부 초기에 변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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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으로 우리 안보를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와대 안보실이 합참위 국방부의 진실 은폐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전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의 기자실에 발표하는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왜 배석합니까? 배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다 여러 차례 배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서 일부 초계기 문제나 다른 국방부 발표 상황에서도 청와대 행정관이 배석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을 당황해서 만나고 국방부의 중요 사항 발표하는데 배석하고 이것이 우리 안보의 현실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의 단계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섯째, 북한 눈치보기 이정하기가 모든 상황을 다리한데 작동하고 북한 주민의 진술에 의해서 진술에만 의존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북한 주민을 졸속으로 신문해서 2시간 신문해서 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 면접시험도 2시간 봐서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공 용인점에 대해 수많은 억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만이 알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친척 이모에 대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아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의 당리 당락을 따라서 구멍 뚫린 대한민국 안보를 위기에서 도출하는 그 유일한 신념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원도 삼척항에 다녀왔습니다. 삼척항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고 하시는 아주 평범한 삼척 어민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분노의 치를 떨고 계십니다. 아,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얼만데 북한 선박이 이렇게 여유롭게 삼척항 부두에 들어와서 입항을 하고 정박을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방 이래도 되는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심한 입장이 없는 대한민국 국방 누구 책임입니까? 들으셨죠? 지난 15일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그 시간, 그 북한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바로 인근에서는 삼척항 주민들이 잡아온 무기를 경매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50여 분의 이상의 어민과 주민들이 경매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만난 삼척항 주민들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북한 사람들이 4명인지 5명인지 6명인지 아직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무장을 한 북한의 특수 요원이었다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을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척항 주민들의 그런 걱정, 두려움이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분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17일날 뉴스를 보고 나서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선박이 입항할 때 파도가 높아서 레이저 탐지에서 그 목선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삼척항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그 전날도 그랬고 전전날도 그랬고 15일 아침에도 파도가 없었답니다. 여러분들 0.2m 높이의 파도가 파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삼척항 주민들은 가짜 뉴스를 보고 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17일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연차 휴가 간 거 다 아시죠?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검사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날 아닙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날 대한민국 국방이 끌렸는데 도대체 국방부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척항 주민들 또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 배를 운영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척 보면 안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먼 바다에서 풍랑과 싸운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작은 배를 타고 단 이틀 동안만 고기잡이에 나서도 노숙자보다도 더 초췌해진답니다. 옷도 물에 젖고 구김살이 생기고 수염도 자라고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서 있기조차 힘들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동영상 보셨죠? 그 사람들이 먼 길을 항해하면서 풍랑과 싸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래서 삼척 주민들은 믿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군의 발표, 이것은 해경의 발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정원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국방부 통일부는 어떤 근로를 세웠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국정조사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전혀 우리 진상조사단에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 선박을 일체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선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네 사람 또는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삼척항에 편안하게 입항하고 정박했는지, 왜 또 그 두 사람은 그리 급하게 북한에 소환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6월달은 보국 호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호국 영령들에게 우리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북한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세력,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더 크고 강하게 키워서 후손에게 대대손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님이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말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겼다는 표현을 받고 있는 김태훈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편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보 전문가 입장, 국민 입장에서 제가 보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깜짝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 강척선일 수도 있고 또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를 사전에 방사하는 그런 선박일 수도 있는 이번 이 삼척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네! 이따가 우리 저 신한식 장군께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인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사건을 접하면 항상 더 큰 그림에서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붕괴하고 있다는 이 큰 그림 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안보가 붕괴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외교 고립, 동맹 와해, 군대 붕괴라고 하는 삼각타자를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시죠? 네. 외교부터 보겠습니다. 외교 지금 왕따입니다. 왕따.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인지 덩그리 외교인지 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그냥 주 터지기만 하는 이런 외교 신세가 되었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외교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으로부터는 오지간 넓은 중재자 역할을 그만하라고 핀잔이나 듣고 북한의 갑질을 무한정 참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신세로 전략을 한일관계 어떻습니까? 최악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 약소국인데 북한의 도발도 막아야 하고 중국도 견제해야 하고 거기다가 일본까지 적대국이 되면 지금 우리 예산, 우리 국력으로 국방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무대책 외교입니까? 예? 지금 남중국해 보십시오. 중국이 남중국해를 내해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바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항해의 자유작전, 이라는 작전을 펼치면서 이 바다가 모두에게 공개된 바다로 남기를 원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남해 보듯이 보고 있어요. 남중국해의 초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말라카 해협 아닙니까? 말라카 해협에 우리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우리 수입 석유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뒷짐지고 구경만 해야 합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왕따 외교 고립이 된 겁니다. 동맹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맹은 한미 동맹을 뒤로 제쳐놓고 민족 공조에만 올인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피를 흘려서 도와주었는데 중국군의 남측으로부터 이빨을 지켜주었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당이 외교한다는데 미국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동맹을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친미파가 아닙니다. 친미파 아닙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만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맹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군대 한번 볼까요? 우리 군대. 우리 군대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네? 우리 병사들은요, 훈련 받기
열심히 하고 휴대폰이나 열심히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날라리가 되고 있어요. 날라리 현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간부들은요 그저 월급이나 많이 받고 진급이나 빨리 하려고 미나로 간부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군의 수뇌부는 정부 말 잘 듣는 예스맨으로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뿐입니까? 꼭 하면 인권조사다, 무슨 뭐 수사다, 뭐 김대기 수사다 이렇게 해서 군을 망신을 주고 휘어잡고, 이게 지금 문민통제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문민통제 그런 거 아닙니다. 군대가 군대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문민통제입니다. 네, 제가 누구나 맞는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무리와 같은 박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무리와 같지는 않네요. 네. 자, 보십시오. 외교 왕따되지요, 동맹 흔들리지요, 우리 군대 개판되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동맹 결속의 핵심인 전작군을 조기에 분리시키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신고입니까? 이게 저 병든 사람 그냥 후에 폐기 신고입니까? 아니면 물된 눈에 구멍 뚫기 신고입니까? 아니면 눈 아픈 사람 고춧가루 뿌리는 신고입니까? 네?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나라를 김정은한테 바치려고 작전이라고 한 것입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삼각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외교 고립, 동맹 와해, 군대 붕괴라는 삼각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애국 국민은요, 저도 오늘 그 요구를 드리려고 왔어요. 예. 애국 국민은 자유한국당 여러분한테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하나는요, 첫 단계에서는 이번 삼척 사건을 잘 규명해 달라는 것인데, 이겁니다. 해상 경계에 실패한 군의 책임은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나, 군이 거짓말을 했거나 정부가 은폐한 것은 그것보다 더 수십 배 엄중하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하여금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강요한 집권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은 그것보다 더 수십 배 엄중하다. 세 가지 논리를 잘 규명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 발언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망국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안보 붕괴 현상을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이 제발 좀 반전시켜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시키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압승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어디에서 압승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들지 않아도 아시죠? 네. 네. 우리 국민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동해 해역을 하사였던 사령관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렇게 엉망이고 한강 무기하고 엉터리 같은 작전 거짓말하는 군대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하나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간단한 겁니다. 전부터 청와대에서
별거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국민을 속이게 되고 언론 보도 통제하고 감시하게 되고 국민이 물을 때까지 모르쇠 입 닫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독재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런 이 기술 사건을 양파 있습니다. 신합니다. 까면 깔수록 거짓말이 한 꺼풀 두 꺼풀 끝도 없이 거짓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한 선박이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그거 빨리 돌려보내라 라고 하니까 돌려보내라니까 통과하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다 보내려고 하다가 두 명은 저도 못 가겠다 하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속 기술인데 뭐하려고 항상 합심을 일주일 이내 있도록 합니까? 이틀이 못 끝납니다. 단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이 말을 할 때까지 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동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숨겨야 합니다. 왜? 대통령이 나가 있는데 구멍이 나면 이거 청와대 안보실장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못 날아가니까 경계 실패할 경우 없습니다. 작전 정상으로 했습니다 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제 말 똑똑히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태 작년 9월 19일 이후로 이러한 일이 올지 우리 군사 전문가들, 우리 군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걱정하고 우려했습니다. 군사합의에서 지피 철수하는데 뭐하려고 우리가 경계서냐? 전방에 정찰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방수 불둔 부릅되고 적용인가 뭐하냐? 북한이 도발하면 방어하는 훈련도 안 하는데 뭘 하고 땀 흘려서 훈련하냐? 나로 풍조가 작년 19일부터 나와서 안보가 지금 무너지는 이 시기이 됐습니다. 그런 모르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완전 무장 훈련한다고 군단장 처벌하라고 하는 이런 처분이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월 9일 날 북한에서 탄도탄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아직도 분석하고 있답니다. 5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석하고 있답니다. 정경구 국방부 장관 이렇게 답하시오. 탄도탄인데 청와대에서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제 말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국민을 희망하거나 거짓말하는 정부, 국민을 무시하는 이 오만한 정부, 이대로 여러분 부서가 됩니다. 이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국방부 장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의 혼을 모두 빼놓고 저기 오지 않도록만 바라는 이 나약한 군대 만나는 합참을 위한 당장 물러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던 마지막 보
앞으로의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제가 없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어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험난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이 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책임있는 우리 당직자와 국정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서 일명의 이탈자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무너지가는 안보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타시죠? 네! 얼마 전에 영화에 보면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인가요? 근데 이번에 경제작전 실패는 무능이죠. 무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멍청한 놈입니다. 멍청한 놈. 거짓말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쁜 놈이죠. 문재인 정부는 멍청과 나쁜 두 가지로 표현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얼마나 멍청하냐. 경제작전 실패입니다. 근데 경제작전 실패가 된 원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죠. 또 하나는 문화적인 문제. 왜 제도냐?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경제작전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경제작전의 출발은 감시거든요. 근데 저걸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경계작전 자체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경계작전은 경계작전 현장에서 병사들이 인내의 힘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져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서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적 개념 없었죠? 또 최근에 문재인이 그 했습니다. 국군의 뿌리를 누구다? 김원봉이를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제 내년쯤이면 아마 김일성이도 국군의 뿌리라고 할 판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북유럽 순방에서 무슨 망언을 했나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망언인데, 그거야말로 막말인데, 엉뚱하게 제대로 된 말을 하면 막말 프레임을 세웁니다. 이게 막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어서 대화로 한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국방일보에 일면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하에서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이 북한이 적도 아니고 그리고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하자며요. 근데 왜 지킵니까? 지금 대화는 민간인이잖아요. 이번에도 내려오니까 신고하니까 민간인이 신고해서 물었잖아요. 왜 내려왔냐? 당신 어디서 내려왔냐? 그러니까 북한이도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병사들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짓말. 이건 제가 설명도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현장에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안보상 실수라고 하는 것은 왜 치명적이냐?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암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기하고 암하고 뭐가 더 치명적일까요? 저는 아픈 고통으로 따지면 감기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걸리자마자 콧물 나죠, 열 나죠, 아파 죽습니다. 그런데 암 걸리자마자 그렇게 콧물 나고 열 나면 암에 걸려 죽을 사람 없습니다. 암이 왜 치명적이냐? 고통이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비안보적 분야의 경제나 뭐 사회나 교육은 우리 시장에서 피부로 바로 느껴요. 안보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안보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이게 시험 발사가 아니고
핵무기를 달아서 서울 상공에 터졌다. 이번에 넘어온 것이 간첩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정체는 좀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내려와서 좀 머물다가 올라갔다. 우리 지금 살림 시장이 없잖아요. 근데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 대규모 특수부대가 내려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나왔지만 국정조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정조사 이전에 선조치 할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군형법 14조 일반 이적죄, 군형법 38조 군사상의 거짓에 의한 통보, 명령, 그리고 보고죄, 군형법 39조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정파하는 죄. 이건 바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국방부가 15일 받아서 17일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제일 말단에 있는 것도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제일 위에 문재인으로부터 말단 평사에 이르기까지는 군형법 적용이 되는 법리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군 지휘계통 진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고소에 들어가야 돼요. 고소하고 고소와 국정감사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남북군사합의는 즉각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병들 정신무장을 희미하게 한 주적개념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을 무작정 감축시킨 국방개혁 2.0 즉각 폐기하고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 안보는 한미동맹이라는 바퀴 하나하고 우리의 자주국방이란 바퀴 하나,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마차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한국군에 대한 해당되는 것보다 한미동맹입니다. 연합훈련 적각 복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전면 백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해야 되고 그 투쟁 열기가 내년 총선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정치적 리더십을 바꿉니다. 그 길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대한민국 만세 하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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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대한민국 국민 만세 하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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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군 출신이니까 대한민국 국군 만세하면 만세 삼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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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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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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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 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쵸? 뭐 9.19 남북군사 합의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판문점 선언을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비핵화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장해제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 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을 빠르게 해체됐고 오늘 이 정박 귀순 사건이 바로 그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 설명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 저희 깜짝같이 속을 뻔했습니다. 그 어민이 사진 찍으셔서 그래도 올려주셔서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저희 그 어민, 사진 찍은 어민 보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그 어민 찾아서 저희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해상, 해경, 육군, 경계 다 뚫렸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 더 큰 의혹은 바로 국정원이 추진한 신문 과정입니다. 네 명이 합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두 명은 남겼습니다. 그들이 대공 혐의가 있다면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심기 그랬다가 빨리 보내준 겁니다. 대공 혐의점 있는 한마디로 군사 기밀 정찰한 이런 두 명 보내줘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탈북하려고 했다면 그 두 명 기어이 빨리 2시간 조사하고 결정했어요. 보낸 거 한마디로 역시 김정은 눈치 보면서 계속 귀송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기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합니다. 그냥 낙하랍니다. 이 정부는요, 제가 북적북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냐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 대한민국 경계가 불러져도 몰라, 그저 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대충 대충 여러분, 그런데 큰일이 한마디, 이 모든 것은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박 귀순의 게이트, 그 진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동지 분들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 정말요, 청와대 여당 해도 너무합니다. 날치기 선거법 하고 지금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답니다.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하자 이런 거 밝히자 했더니 정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쟁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의 목숨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이 모든 책임, 아까 신원식 장군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부터 모두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저희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해서 고발 추진하겠습니다.
4달 전에 작년 2월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좌파 독재 규탄 대회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14번째 연사로 나왔어요. 앞에서 13분의 연사 할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3분의 말씀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제 앞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틀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행동할 일만 남아있는데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하셨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 정부 지금 안보 다 무너졌지요? 네. 나라가 빵꾸났지요? 네. 정말 우리 오늘 얘기하는 대로 예, 안보 다 무너졌지요? 네. 그런데 누가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은 진상조사해봐라. 이 나라 공수권자가 할 말입니까?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90초 사과 설명 내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도망쳐버렸어요. 이래도 됩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방장관 사퇴시키십시오. 청와대 안보실장 사퇴시키십시오. 지금 외교안보라인 전부 교체하세요. 지금 이 나라 안보를 이렇게 만든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무효화하십시오. 무너진 우리 국방 정상화 시키십시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바로 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국군 공수권자로서 안보를 이렇게 망가뜨린 그 문재인 대통령,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정리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바로 실시하십시오.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낱낱이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이 투쟁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이 정부의 국정 파탄, 이 정부의 민생 파탄, 이 정부의 경제 파탄,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안보 파탄까지 왔습니다. 이 정부 우리 강력하게 끝까지 심판합시다. 합시다.